안녕하세요. 이웃집 오씨입니다. 지금 드디어 산으로 올라가고 있어요. 오늘 일단 클리어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시도는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. 바람의 노래를 부릅니다. 알이 깨졌고요. 기억하기로는 안에가 좀 펄 같았던 것 같은데 그냥 진행이 되나? 어? 그냥 바로 떨어지는 곳이네요. 요정 한 마리 더 얻어올까요? 자, 성스러운 알 위치에 있고 이쪽 산맥 쪽으로 들어갈게요. 여기 폭탄 놓고 봤을 때 놓친 부분인데 요정이 셋. 두 번째는 링크에 하트를 채우려고 들어왔고요. 자, 여기 가야 되는데 지금 옥도막에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. 도서관에서 책 안 읽어도 되겠죠? 자, 위쪽으로 다시 올라왔고요. 퍼즐은 없나 봅니다. 바로 뛰어내릴게요. 응? 아닌가? 여기가 표지인가? 위로 계속 올라가 보고 있는데 안 되죠? 일단 다시 나갈게요. 확실히 가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아마 도서관 쪽에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돌아가고 있고요. 아니면 어떡하지? 닭을 지나서
이런 꼬꼬가 계속 방해하네요. 유책인가? 아래복도 우상 좌좌상 좌상 330990. 갔다 헷갈릴 것 같은데 사진이라도 하나 찍어놔야 되겠습니다. 별로 안 어려운데 막상 또 가면 또 까먹겠죠. 다시 이쪽으로 가서 아까 오른쪽 위쪽 좌측 두 번이었거든요. 하나 두 번 하고 다시 위에 왼쪽 그 다음에 위쪽 떨어지겠습니다. 고래 문양이 있는데 뭐지? 그림자 같은 게 나오네요. 몬스터의 고스트 같은 느낌인데. 일단 화살 좀 써볼까 합니다. 화살이 안 맞네. 한번 불러봐야 되나? 의미가 없네요. 얘도 의미 없을 것 같고 폭탄? 폭탄이면 폭탄 화살이 낫겠네요. 아이고, 데미지 같이 입어버려. 어떻게 하는 거지? 폭탄 화살 또 의미가 없어 보이고. 메랑도 별로 데미지를 못 주는 것 같은데. 아이고 맞습니다. 뭐 우정님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혹시 딱 공격
공격을 당하면 사라지긴 하는데. 딱히 데미지를 입고 있지 않고 있어서. 딴이라도 파야 되나? 난리도 맞았네. 뭐지? 개망치만 뭐 되나요? 역시 나가는 거고. 렌즈 끼고 있어서 뭐 안 보일 게 없는데. 없어 항아리를 써봐야 되나? 안 담기네. 빈병도 아니었고. 마법 메가로. 어, 데미지를 입었습니다. 두 번째, 세 번째, 드디어 공격에 성공했어요. 전통적인 구슬 받아치기. 부메랑 안 되고 받아야 되나? 모아서. 아이고 안 돼. 100이 날 때는 그때 하트가 3칸 남았습니다. 이번엔 어디로 던지느냐.
받아. 자, 어디로 던질 거냐? 아들아. 가논 패러디도 잡았습니다. 이번엔 뭘로 변하니? 뭐지? 요정 잘 안 쓰는 것 같으니 일단 썼고요. 육매랑이 일단 먹히긴 합니다. 죽어라. 역시 최강의 무기네요. 점인 것 같아요. 일단 눈도 그렇고. 부메랑도 되나? 됐다. 일단 저 빨간 해봐야 되는데. 아이고. 아니다. 대박. 크레이시 약 발려 있어서 한 번은 살거든요. 만피로 다시. 저 손은 치면 사라지는 거예요. 꿈꾸면서 끝났네요. 부끄럽게도 요정을 두 개나 쓰고 트레이시 물약까지 썼습니다. 역시 부메랑이 짱이에요. 호래죠? 호래. 어딜 봐서 물고기지?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